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맛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맛, 정철호. 사랑은 오미자. 때론 쓰고, 때론 달고, 때론 맵고, 때론 짜고, 때론 시지만 당신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사랑은 어떤 맛일까요? 사랑이 잘 되면 달콤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은 쓰리씁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을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사랑이 가슴에 들어오면 입으로 느끼는 것보다 우리는 사랑을 더욱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짜기도 한 사랑. 그 사랑은 어떨 때는 칼이 되기도 하고 솜사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한 가지 색깔과 맛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의 맛, 정처로. 사랑은 오미자. 때론 쓰고, 때론 달고, 때론 맵고, 때론 짜고, 때론 시지만 당신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의 맛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